자, 개그계 12호 부부 은영 세준이네요. 아, 예, 보시다시피. 왜 이렇게 숙여내는 거야? 갑자기 컴프사. 왜 호흡이 이렇게 안 됐어? 근데, 재준이 너는. 둘이 몸매가 비슷해지 다이어트를 안 해, 뭐 안 해. 근데 난리를 치더니 보험 상태가 된 것 같아. 잠깐만, 쇼파 쿠션이에요? 잠깐, 이거는 착시 현상인 게 제가 밥을 좀 많이 먹고 왔어요, 지금. 네, 착시야. 밥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착시고. 몇 킬로? 를 뺐었잖아. 뺐는데, 살짝 좀 다시. 쪘는데 더찐 것 같은데? 두 가지 아니라 있잖아. 원래대로 돌아온 거 아니야? 원래보다 더 찐 것 같은데? 네, 강재준 씨가 배가 좀 나온 게 우리 네. 은영 씨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아, 은영이가 저기 음란마귀가 들어왔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장어를 매일 먹여요. 오! 아침, 점심, 저녁 장어를 계속 먹여가지고 아니 장어를 먹는다고 그렇게 된다고? 그런 아니 근데 분이... 은영아 장어 먹인다고 네. 네. 예약이 성사가 되던 아, 그 저희 호텔이 폐업을 했어. 아차차 이게 예약이 성사조차 안 되구나. 아니 장어는 많이 드시면 거의 지금 양식장인데 아니 장어를 왜 먹죠? 아 장어를 안 드셔도 두 분 안 계신 동안 여기 프로그램에 결이 안 맞는 부부가 그래요? 아니, 맛있다. 두 분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랑 안 맞으신데 네. 계속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아니, 저희가 스튜디오에서는 첫 만나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어제 우리도 영상통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네. 너무너무 좋은데 오프닝서부터 뭐 예약이니 뭐 장원이 이런 얘기는 굳이 하면서 출발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인생의 부부끼리 그런 얘기도 못해요. 자연스러운 거지. 나는 당신 좀 장어 좀 먹어. 아니, 무슨 언니, 얘기하는 거야, 딴소리야 지금. 그 집은 아직 장어가 필요하신가 봐요. 나 장어 좀 먹고 좀 예약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왜 여기 왔어? 신세 타령을 해, 왜? 집에 와서 내 얘기를 안 들어줘. 방에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 됐어. 지금 여기 빨개졌어. 그러니까 지금